안녕하세요.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. 오늘은 조형소나무 관리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조형소나무라 함은 만들 조자의 형상이나 얼굴 상자를 얘기하죠. 그래서 말 그대로 본인이 원하는 추구하는 소나무의 수형을 잡는 것을 조형소나무라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소나무는 근부가 23점, 다시 말해서 1점은 1파이를 얘기합니다. 그래서 1파이는 3.14cm이고요. 그래서 곱하기 23점을 하면 약한 70, 한 2, 3cm 정도 나옵니다. 둘레가 근부죠. 지면에 있는 근부가. 그리고 수코는 높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한 2.5m 가까이 됐습니다.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이 나무의 수형은 S자로 물 흐르듯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부에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S자 모양이 나오죠. 그래서 등 쪽에다가 단을 달아서 구름판 수형을 잡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수형의 이 나무의 특성은 S자로 일반적인 직관목이 아니고 이렇게 S자로 만들어서 단을 등에다 하나씩 하나씩 달면서 올라간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나무는 수령이 20년 정도 됐고요.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 요령에 대해서 실습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계절적으로 10월달이기 때문에 여름 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뿌리로 내리는 단계죠. 그래서 지금 비대기입니다. 비대기. 소나무를 살찌우는 계절이죠.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잎이 누렇게 묵은 풀잎들이 많습니다. 전년도에 자란 이 묵은 풀잎들이 지금 이렇게 보내가는데요. 얘네들을 다 훑어주고 뽑아줘서 통풍이 잘 되게 하고 햇볕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내년 봄에 왕성하게 자랄 수 있겠죠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순잎들을 뽑기를 해서 그 가지 정리를 하고 이 나무는 이식한 지가 올 봄에 이식을 해서 다른 농장에서 이식을 해왔는데요. 이 상태에서 이 뽑기를 하면서 기본적인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지를 할 때는 이렇게 밑으로 처진 놈들 수준에들하고 교차되는 가지, 겹친 가지, 하늘로 향한 가지, 상지, 하지, 겹친 가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수영을 잡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이렇게
그 처진 애들이나 정리를 하나씩 해 주셔야 감상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. 전지를 전정을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잘라야 할 가지들이 하향지, 상향지, 겹치는 가지, 교차지, 요런 거를 우선 정리를 해 주시고, 시간을 잡으시면 감상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지 수납은 씨가 홍키인데, 관리소홀로 인해서 홍키를 잘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가을에 이 피를 정리를 해서 감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피를 살려줬어야 되는데 때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. 지금 기본적인 솔잎뽑기와 기본 가지들을 정리를 해서 지금 전체 수형이 나왔는데요. 지금 근부에서 지면에서 보시면
아까 23점이라고 했죠. 그럼 자, 약한 70, 한 2, 3cm 정도 규격 사이즈가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, S자로 완만하게 곡을 줬습니다. 지금 수영 그 기본 틀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. 이렇게 돌려서 다시 원점으로. 원점이라 하면 지면의 주관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상부에 이 머리가, 상부의 머리가 지면의 주관과 일직선이 되도록.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아서 일직선을 만든 거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S자 모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. 이렇게 돌려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원점으로 오는 거죠. 이렇게 원점으로 와서, 예. 지금 상부에 수평판을 아직 제대로 못 달았는데요. 이 나무가 지금 다른 농장에서 올 봄에 이식을 해서 상부가 좀 죽었어요. 그래서 다시 상부를 잡고 있는데, 한 2, 3년 정도 더 걸려야 완제품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맨 밑에 단, 이 단은 희생지 개념입니다. 희생지 개념으로 지금 달아놓고 있고요. 완성이 되면, 수영이 완성이 되면, 얘는 말 그대로 희생될 가지지요. 그래서 희생지는 지면에서 가까울수록, 이 지면에서 가까울수록 희생지의 역할을 아주 양호하게 수행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지금 희생지는, 주간, 목대 굵기에 3분의 1 정도까지 굵혀도 무난하기 때문에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내지 4분의 1 정도 됐을 때 잘라내시면 됩니다. 그래야 밑에 근부가 굵어집니다. 이렇게 S자로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앞으로 뒤로 해서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. 그래서 조형소나무 관리 요령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